오늘 왜 이렇게 맛이 없지? 네, 달고나 코피가 뭐가 문제지? 방금 뭐 말했어? 응. You're not listen to me. 아니, 책 읽고 있어. You're not. 내가 오늘 내 달고나 코피가 맛이 없다고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응? 지금 엄마 얘기를 듣지도 않고 말이야. 뭐 맛이 없어? 네가 안 해줬잖아. 엄마가 타니까 이렇게 지금 맛이 없잖아. 응? 너가 맨날 엄마 달고나 코피 해줬어 안 해줬어? 해줬어. 오늘 해줬어 안 해줬어? 안 해줬어. 엄마가 해주라고 안 했으니까. 딴 때는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할게 하면서 나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. 그래서 오늘 맛이 없잖아 달고나 코피가 지금. 응, 내가 새로 만들어줄게. 이거 하루에 여러 잔 먹으면 또 이거 엄마 잠도 못 자고 이거 카페인 많아가지고 지금 건강에 지금 안 밤도 아니야. 하루에 여러 잔 먹고 막 이러면 건강이 안 좋아. 그럼 뭐 나한테 지금 컴플레인 하는 건데. 엄마 커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건강 안 좋아지길 지금 원하는 거야? 아니, 매일 커피 안 마시고 싶으면 나한테 컴플레인 하는 건데. 맛이 없으니까 그렇지, 커피 맛이. 지금 맛이 없잖아, 커피가. It's not my fault, you're terrible. It's your fault. 너의 정성이 안 들어갔잖아, 너의 정성이. It's not my fault you think you're terrible at making 달고나 커피. 너의 정성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지금 맛이 없잖아, 이게. 내일부터 잘 타줄 거야, 안 타줄 거야? 아니, 이럴 거지. 난 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. 알았어, 내가 오늘은 용서해줄게. 아니, 나 왜 용서해줘? 내가 엄마를 용서해줄게. 용서해줄게. 안 먹고 지금 엄마 안 뜨거울 때 이빨이 엄마 느낌이 좋아요. 평소보다 맛이 없어. 뭐 너무 많이 묻었을 수도 있어. 물? 아니, 약간 커피가루 너무 많이 묻었을 수도 있고. 계속 우유 막 애드하고 있어. 맛이 없어서. 그러면 너무 달아서 그럴 수도 있어. 아니야? 떠. 아, 그럼 커피가루 너무 많이 넣었나 봐. 설탕은 별로 안 넣나? 설탕을 더 넣을 거 같나? 응.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. 설탕은 계속 지금 다른 걸 넣네. 응. 어, 혹시 설탕 대신 소금 넣나? 설마. 안 그랬어. 아빠가 줄이 계속 안 있어져가지고 루미가 못하고 있었구나. 아니 그건 아니고 응? 아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할래. 이미 충분해? 아니 엄마 스탑하라고 하라고 할 때 스탑할게. 냄새 좋다. 이거는 좀 덜 괜찮아. 이거 하늘빵 같지? 응, 예쁘다. 일부는 이걸 튀겨보려고. 일부는 구워보고. 튀긴 갈비는 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 해봤는데 튀긴 갈비라는 게 세상에 있어?
몰라 그냥 해봤어. 맛있어. 확실히 전날 간을 해놓으니까 간이 잘 뱉네. 아빠 빵도 맛있어. 응, 땡큐. 빵도 맛있어. 땡큐. 맛있다. 아빠, 엄마 둘 다 땡큐. 웰컴. 갈비 되게 맛있어. 치킨 프라이 같아, 내가. 약간 치킨 같아, 진짜. 맛은 약간 치킨이랑 약간 비슷해. 맞아. 나는 약간 탕수육 같지 않을까 했는데 약간 정말 치킨 같다. 아침으로 먹기 좀 헤비하지 않아? 에이. 아니, 아침에 막 밥에 국에 막 든든하게 드시는 분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. 거의 아침으로 삼겹살 먹는 기분이야. 저는 아침에 저녁에 먹는 것보다 사실 이게 좋지. 근데 살 안 찌고. 그때 내가 사실 이미 말했었지만 근데 학교에서 내가 아침으로 스테이크 먹었다고 했더니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아침으로? 우리 집에서 가능하지. It's our normal breakfast. 이렇게 먹어도 괜찮네. 더 튀겨줄까? 이따가 오후나 나중에 튀겨 먹는 게 낫지?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? 구울 거야?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맛있으면 이렇게 하고 굽는 게 좋은 거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? 나 조금만 굽고 싶어. 지금 아니면 이따가? 이따. 무겁다. 살이 많아. 그나마 제일 살이 없는 걸 고른 거야. 진짜?